네, 여러분 들었습니다. 2019 파이널 체크포인트 정승희의 영어 0개 교재 핵심 개념 최종 점거. 저는 영풀자 탈출 전문가 세희쌤이고요. 여러분들은 오리엔테이션 강좌에 오셨습니다. 자, 지금 마음들이 많이 급하시죠? 아마 선배들 통해서 이 수능을 앞두고 EBSI에서 강좌가 좋은 게 있다던데 막 그런 소문 들으셨을 건데요. 바로 얘입니다. 자, 제가요, 여러분의 급한 마음을 이해를 해서 빠르게 이 강좌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 강좌는 이름 그대로 마지막 이제 체크포인트를 알아보는 그런 강좌인데요. 자, 30분짜리입니다. 그리고 10강밖에 되지 않습니다. 얼마 되지 않는 시간이죠. 여러분들 바쁜 거 알아요. 다른 과목 공부해야 되지만 이 정도의 시간이 없다? 요거 말 안 되거든요. 자, 이 정도로 짧게 아주 압축적으로 구성을 했고요. 설명 좀 드리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처음에 1강부터 5강까지 5강은요. 제가 뽑았습니다. 최고의 지문 50개를 뽑았어요. 이게 0개 교재들 아닙니까? 수특 영어, 수특 영도격, 수완이 이제 EBS 0개 교재인데 다 공부를 한 친구들도 불안해하고 다 공부를 못했다면 더 불안하죠. 자, 그랬을 때요. 최고 어려운 지문 50개만 제가 뽑아왔기 때문에 이것만 일단 보셔도요. 최소한의 여러분들 마음의 안정을 얻을 수가 있고요. 사실 현실적으로 쉬운 지문은요. 실력으로 정면 돌파하시면 됩니다. 얘네가 진짜 어렵거든요. 이것만 저와 함께 한 번 더, 두 번 더 보신다면요. 어려운 거는 공부했으니까 맞추고 쉬운 지문은 실력으로 맞추기 때문에 사실상 굉장히 효율적인 공부법이 되는 겁니다. 50개의 지문 저와 함께 할 거고요. 뭐 한국말로 그냥 막 내용만 보는 그런 거 아닙니다. 제가요. 매년 연구를 하거든요. 어떻게 하면은 수능 시험장에서 여러분들이 도움을 얻을 수 있을까? 그 어려운 지문의 첫 문장을 먼저 딱 봅니다. 우리가 제일 먼저 만나는 게 첫 문장이잖아요. 요걸 같이 한번 해석해 볼 거고요. 그 다음에 한 줄로 딱 이 지문이 뭔지 정리하고요. 아니, 부족해. 두 줄로도 정리를 할 겁니다. 게다가 영어 단어까지 여기다 넣었어요. 그래서 딱 봤을 때 생각날 수 있도록 할 거고요. 끝이 아닙니다. 연계 분석도 해드리고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문장은요. 파이널 리뷰로 딱 한번 이렇게 마무리해서 요렇게가 하나의 지문인데요. 아마 1강 와보시면은 아, 이렇게 하면 진짜 도움 되겠다 이런 생각 드실 겁니다. 함께 해주시고요. 자, 나머지 5강입니다. 6강부터 10강까지는요. 얘입니다. 5개년의 기출 어법 문제들을요. 최대한 많이 풀어볼 겁니다. 문법 요소 당연히 개념 설명해 드려야 되죠. 그리고 어법은 제일 중요한 건데 문제를 풀어봐야 돼요. 그래서 문제풀이 할 겁니다. 요 자료들은요. 전부 다 자료실로 가시면은 제가요. 넣어놨습니다. 다운받으셔가지고요. 출력하셔가지고요. 강의 함께 해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5개, 5개입니다. 합치면 30분짜리 10강입니다. 합치면요. 한 5시간 정도밖에 안 돼요. 여러분들 지금 5시간 없습니까? 오늘 2시간, 내일 3시간, 오늘 5시간, 밤새서. 이러면은요. 하루만 해도 다 공부할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구성을 했는데 그 내용은 정말 알차다는 거. 자료실에 있는 자료, 그 자료만 제가 1년을 만들었어요. 정말로요. 미리부터.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순간을 위해서요. 아마 수능 앞둔 가장 효율적인 대비가 될 겁니다. 할 일요 별거 없어요. 자료실에 가셔가지고요. 자료 다운받으셔가지고요. 혼자 공부하기에는 조금 어렵고요. 저와 함께 1강에서 만나서 공부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바로 오시면 됩니다. 5시간만 함께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을 위한 최고의 강의로 보답할게요. 우리 1강에서 만날게요. 감사합니다.